맞아요. 왼쪽에 친구 생겼어요. 약간 좀 기분 나쁜 애한명 생겨가지고 걔랑은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생일 때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고기 먹고 도착해서 고기 먹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되게 멤버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고 또 호비 형이 이제 우리 약간 자연스럽게 생일 선물이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조금 됐는데 호비 형이 오늘 이제 잠시 나갔다 오면서 또 저를 위한 생일 선물을 하나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호비 형밖에 호석이 형밖에 얘기를 안 해줬어요. 호석이 형밖에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 뭐 그것도 어쨌든 제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더 코치코치 깨먹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뭔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좀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하나하나 멤버들한테도 묻고 이제 영상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편집을 해서 감독님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멤버들 너무 잘해줘서. 아, 멤버들 진짜. 영어만 잘하면 껌일 것 같은데. 영어 못해. 근본적인 걸 해결 못하고 있어.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욕심을 좀낸것 같아요.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이제 멜로디에 대한 감정을 좀 풀어내고자 해서 제가 좀다 썼었는데 그게 이제 지민이 파트, 지민 씨의 파트 중에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으니까 그한 문장이 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은 꼭 쓰고 싶다 하고 이 문장을 이제 토대로 이제 그 뒤에 가사를 좀 제가 다시 써봤죠. 그 결과가 이제 좀안 좋게 되는데 저는 굉장한 뭔가 추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편곡만 다르게 하면 이제 다른 곡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제 개인 뭔가를 해야 될 때. 저는 이제 잘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써야 할그 제목이 안 떠올랐을 때는 그냥 안 씁니다. 지금처럼. 제일 지금처럼 그냥 안 쓰고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야 할 부담을 저는 갖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말해줘 봐. 곡 참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건 이제 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같고 어쨌든 좋잖아요. 참여를 하고 뭔가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나의 어쨌든 색깔이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뭔가 해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색깔을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치. 가수로서 너무나도 그런 마음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고 Blue Eyes Tale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 우리 앨범에 참여를 하면 안될 때가 많은데 어릴 때 제가 애니메이션은 아, 그치. 김태형의 수학행 리스트 1번 사진 찍기인데요. 필름 카메라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쁜 곳들을 찍는 게 수학행인 것 같습니다. 수학행 리스트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작은 사소한 행복들. 2번.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상경하고 방탄소년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림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정말 유명했던 화가들이나 사진작가들의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는 게 정말 힐링이 되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와 비슷하지만 버킷리스트와는 다르게 거창한 것이 아닌 되게 작은 일상의 행복한 일들을 1번부터 순위는 아니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게임하기 3번. 게임하기.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게임을 하면 그것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게임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단 1번 여행 영상 찍으러 가기. 제가 최근에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뭔가 또 한번 찍으러 가고 싶어요. 뭐 일정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딱 찍기 편한데 그럴 기회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기회가 한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여행 가기.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러 떠나는 건데요. 그것도 아주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소확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아무 식당이나 가서 혼술 하기. 제가 혼자 이렇게 살짝 거하기는 아니고 살짝 조금씩 음식이랑 같이 즐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5번 잠자기. 잠자는 것만큼 편안한 건 없죠. 2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컴퓨터 게임하기. 6번 밥 먹기. 밥 먹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 거는 최고입니다. 4번 영화 보러 가기. 제가 영화 보러는 되게 귀찮아서 잘 안 가는데 막상 가면은 그 영화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7번 옷 입기. 옷은 제 생명입니다. 옷 입는 거는 약간 제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9번 형들 놀리기. 내가 형들을 놀릴 때는 딱히 없어요. 무대에 거의 다 무대랑 관련이 있는데 연습할 때 되게 많이 놀립니다. 8번 영화 보기. 전 정말 무서운 거 빼곤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볼 게 산더미처럼 남아있고요. 꼭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 운동하기. 몸 펌핑 될 때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운동하고 나서 그 느낌이 좋아서